난 수도 없이 칼빵을 해왔지만 늘 궁금하다. 칼빵 당하는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 일반 유저들이 게임 상황을 녹화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발로란트의 다시 보기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라 알수 없다. 하지만 발로란트엔 트위치 스트리머가 많다. 방송은 다시 보기가 누구야? 누구 남고 나눠줘? 다시 보기에는 그 스트리머의 반응이 그러면 고스란히 누가 버리면 남긴다. 돌리래? 그리고 난 사실 뼛속부터 악질 저격러였다. 아니 개지랄이네? 다들 아니라고 하겠지만 난 알고 있다. 내 시청자들 중 대부분은 스트리머를 한 번쯤 저격해 본 적이 있다는 걸. 그래서 이번 시간엔 리액션 가성비가 웬 스트리머를 칼빵하고 리액션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자, 지금 시각 3시 47분. 슬슬 발로란트 스트리머들이 등장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의 플레이 판수를 바탕으로 한 정보에 따르면은 스트리머들이 대량으로 나타나는 정점인 시간은 6시부터입니다. 네, 6시부터 8시까지. 그때 이제 스파이크 돌격에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스트리머들이. 지금은 이제 3시는 조금 안 나올 시간이죠. 스트리머는 있는데 스파이크 돌격을 하는 사람은 없어. 그래도 뭐 찾아봐야죠. 이거 1게임 이거야 이런 씨발. 야, 벌써부터 고생길이 훤하다. 그렇게 일반 같은 경쟁전을 이기고 첫 번째로 만난 건 바로 스트리머 사드칸님이었다. 모든 요원으로 칼빵하기 영상 마지막에 짤막하게 등장했던 분으로 닉 앞에 트위치가 붙어있는 사람을 보면 눈부터 돌아가는 지금의 나에겐 아주 좋은 표적이다. 트위치 띵 누구지? 띵 나자님 또 있어. 아니 거의 한 3-4분 후에 열리고 있는데 왜 또 만나? 당연하지. 저격했으니까. 우선 목표물이 레이나를 픽해서 천만다행이다. 레이나는 전에 설명했듯이 대항 스킬이 한 개도 없어 칼빵하기 가장 무난한 상대이기 때문이다. 내 영상을 봤다면 당연히 모습을 숨겨야 할 텐데. 역시 레이나 아니랄까봐 바로 킬을 따는 모습이 포착됐다. 나이스. 나이스. 목선대 레이더. 뭐야? 됐다. 아! 반응이 좋구만.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 미쳐버린 것 같은데? 처음부터 한 명을 칼빵 성공시켰으니 기분이 좋았다. 비록 게임은 졌지만 내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다. 응? 알고 보니 사드카님과 듀오 중이었던 제트는 스트리머 권리아님이었다. 이 사실을 안 난 또다시 저격에 들어갔다. 바인드. 아주 칼빵하기 좋은 장소죠. 저 사람을 칼빵하면 두 명을 칼빵한 거야. 간단해. 근데 좀 거슬리는 건 이 보디가드가 많이 거슬리네. 아 나는 아씨 나단. 좀 보니까 내가 누굴 노리고 있는지 알고 있어. 왜냐 저 사드카라는 사람이 들었거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하지만 이미 당해버린 사드카, 동료를 지키고 싶었던 걸까. 목숨 걸고 내 위치를 브리핑하고 권리아님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 권리아님은 결국 내 영역 밖 경쟁전으로 떠나버렸다. 아 진짜 너무 아깝다. 나나님 만나면 계속 이기네 우리. 나다님이 쉽네. 아. 나다님 저는 지금 절대 안 죽습니다. 유튜브 각 때문에 미쳐 계시다고. 계속 칼 만들고 다니셔. 계속 핑하고. 이미 난 박제됐으니까 포기하고. 게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스파이크 돌격에 망령이 한 마리 남았다. 왜냐면 제가 이미 당했기 때문에 브리치가 보이면 제가 리아 무적봉하거든요. 어? 어 진짜요? 뻥이야. 그렇게 놓쳐버린 목표물에 대한 허탈감에 사로잡히고 또다시 목표를 몰색하던 중 옛 영상, 모든 요한 칼빵하기 영상이 남겨진 한 댓글이 기억났다.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보였기 때문이다. 이미 수아님의 뒷조사는 끝난 상황. 화, 목, 금. 오후 5시에 방송을 키고 스파이크 돌격을 돌린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꼼짝 마. 칼빵 망령이 너를 노린다. 근데 팀으로 만났다. 아, 라이언! 좀 도와주세요! 그 후로 내 혼신의 저격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버려 방종 시간까지 저격을 하지 못했고 난 원한이 두 개 실린 대망령으로 진화했다. 뭐지? 진화하면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스파이크 돌격을 떠돌다가 또 사드카님과 권리아님을 만났다. 팀으로. 운 좋게 이파는 닉네임 가리기를 설정해놔서 들키지 않았다. 나다님? 들킨 것 같다. 브리치 내 칼 한 번만 들어주세요. 칼 칼. 어 왜? 나 칼 같이 샀어. 나다님 영상에서 처음 듣긴 저거긴 했는데. 아니 브리치에다가 사탄 칼 넣으면 나 나라고 생각하는 건가? 브림스톤을 해야 되나? 하지만 소득이 없는 건 아니다. 목표물의 방송을 도청하던 도중 우연히 중요한 정보를 입수. 멍멍님은 왜 계신 거지? 상대편 최멍멍님이 스트리머라는 사실이다. 스트리머라면 누구든 칼빵해야 하는 나에겐 상당히 좋은 정보. 그리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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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님. 아니 원래 칼빵 안 하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스트리머라고 알려주니까 네, 칼빵 하게 됐네요. 네, 결론은 두 분 책임입니다. 저는 잘못 없어요. 아 나는 왜 이러지? 아니 이 우리 팀 듀오를 적으로 만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최몽몽님이 다시 보기를 남기지 않아 반응은 알 수 없었지만 본인이 말하길 이미 멘탈이 나가있는 상태에서 칼빵까지 당한지라 멘탈이 깨지다 못해 가루가 되었다고 한다. 참 슬픈 이야기죠? 예. 그 후 만난 사람은 스트리머 경비 아저씨님. 뭐야 허? 너 나한테 뭐 나쁜 게 있냐? 왜 맨날 좋은 걸 받아서 날 괴롭히는 거야? 이 사람은 칼빵이도 뭐 좋아할 것 같은데? 날 알아볼 것 같아서 일반인 척했다. 나단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진짜 방송 안 하세요? 아 유튜브 안 하세요? 왜 했었나? 강나단. 그래 한다니까. 아니 이걸 조사한다고? 날 알아버렸으니 어쩔 수 없이 칼빵을 해야겠군. 그리고 2판은 피닉스가 잠수를 타버려 빠르게 져버리고 다음판 경비 아저씨님을 두 번이나 칼빵했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아 이 사람 진짜 이상해! 그리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만났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제가 말한 작업이란 이제 네? 제 영상을 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시다시피 네네네. 칼빵만 하는 놈이에요. 이제 스토리에서는 상당히 악질로 통하는데 제가 뭘 찍고 있냐면 네. 이제 스트리머 칼빵하기. 제가 또 노리고 있는 게 이제 아까 전에 만났던 심플한 남자님. 아 심플한 남자님. 예, 보이면은 저는 그냥 칼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아하, 지금부터 뭘 할 거냐 저격을 해서. 공격기 준비 완료. 연막 투하한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파이바이크 준비 완료. 이쪽이야.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천천히. 오케이. 나 할 거 다 했어. 쭈빼기. 한 명이 어그로를 끌며 인원수를 줄이고 한 명은 신속하게 칼빵을 한다. 이 듀오는 생각보다 호흡이 아주 잘 맞았고 스트리머 심플한 남자님은 앞쪽을 정찰한다.
너무해. 우연히 같은 팀에 잡힌 경비 아저씨 나단에 의해 뚝배기가 깨져버리고 만다. 아이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경비. 아 수고하셨습니다. 와 원코인만에 성공할 줄은 몰랐네. 그리고 게임을 다시 돌리던 중 익숙한 분을 만났다. 예전에도 칼빵을 했던 분이라 이번에도 무난하게 칼빵을 성공시킬 듯 했지만 아! 이 사람들 너무 잘하는데? 이럴 때만 팀은 이 좋아. 구리냥님을 인게임에서 마주쳐보지도 못하고 기껏 얻은 기회는 미국으로 가버렸다. 또 스트리머를 찾아 돌아다니던 중 은근히 스돌에서 많이 보이는 분이라 익숙한 야샤님을 만났다. 또 팀으로 이런 씨! 비록 팀으로 만난 건 아쉽지만 마침 브리즈도 연습할 수 있고 야샤님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니 나쁘지 않다. 나빠! 이맨 만든 새끼 진짜 누구야! 그리고 놓쳐버렸다. 이젠 망령이 되다 못해 오맨으로 진화하려던 나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준 것 이존덕님이었다. 근데 맵은 왜 있다고 해! 브리즈는 아직 칼빵 스팟을 연구하지 않아 상당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칼빵각을 잡아냈다. 과거의 나 왜 좌클릭 두 방을 갈긴 거야? 좌 한 번 우 한 번 갈기면 잡는 걸 왜 그런 거야? 언제나 고통받는 건 지금의 나다. 그리고 두 번째 칼빵각 제트가 칼을 들고 달려들기에 나는 당연히 칼로 죽이려다가 역으로 죽고 내가 거저먹는 상상을 했다. 안돼 가지마. 날 이 나락에서 꺼내주고 가. 뭐야 진지하게 컨텐츠를 접을까 생각하던 도중 김생선을 만났다. 스파이크 돌격 유저들의 특징은 무조건 마이크를 먼저 키지 않는다. 마이크를 먼저 키는 유저들은 대부분 스트리머뿐. 좋아! 게임을 끝내고 곧바로 저격에 들어갔다. 그리고 저격 성공했다. 아, 좀 이제 화낼 힘도 없다고. 하지만 이번 게임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다음 영상 스트리머 칼빵하기 개천재 김생선. 다음 영상의 정체를 알고 있던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죠? 왜냐면 저는 당신의 구독자니까요. 아 그러면 본인이 노려지고 있는 것도 알겠네요. 네? 뭐 개소리죠? 잘 드시는데요? 아마도 구독자는 봐줄 줄 알았던 모양이다. 더욱 할 맛이 나잖아. 그 게임을 마무리하고 다음 판 좋아. 아파라. 아, 칼빵했어! 너 못 잡았을 거야. 유한주죠, 쟤는. 아니, 쟤는 왜 어디서 나오는 거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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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김생선은 친히 한 몸을 희생해 잃어버린 나의 웃음을 살려내는데 성공했다. 아, 칼을 지금 세 판을 썰린 거야? 이렇게 해서 스트리머를 칼빵하고선 반응을 살펴보였다. 만들고 보니 각자 다른 반응이라 만든 보람이 있긴 하다. 왜 이겼는데 슬퍼 보여요? 당신 때문이잖아요. 영상 사용 허락해 주신 스트리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